안녕하세요. 판공이 기술자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 말미에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그 컨텐츠가 뭐냐? 바로 매매사업자예요. 매매사업자에 대해서 모르실 것 같은데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매매사업자란 부동산을 주기적으로 사고 파는 사람들을 매매사업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일반인하고 매매사업자 차이가 뭐냐면 일반인들은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라서 과세 세율이 달라져요. 근데 이제 매매사업자는 앞전에 얘기했듯이 주기적으로 집을 사고 팔아도 세금 혜택을 받는 그런 사업자를 매매사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매매사업자를 하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기존 영상들은 서민들을 위한 인터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 평당 150만원 이하 뭐 샷이 포함해서요. 그러면 마진이 적고 이제 이분들의 예산이 적다 보니까 제 스스로의 새로운 걸 추구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제 영상을 2년치를 쭉 들러보시면 똑같은 인테리어가 자꾸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스스로도 이제 좀 재미가 없다는 느낌이 조금 없잖아 조금 있었어요. 이제 그 부분도 있고 그 집은 제 집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제가 해보고 싶었던 인테리어를 막 하면은 저도 이제 일하면서 기분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만약에 이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면 거기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매매 사업자를 제가 같이 진행하면서 제가 부동산 임장도 갈 거고 그 다음에 아파트에 들어가서 구조라든지 그리고 매매 사업자에 필요한 정보라든지 그리고 매매 사업자에 필수적으로 따라 붙는 게 뭐냐면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입장에서 가장 가성비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업자로서 아낄 수 있는 부분, 아껴 드릴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좋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집 찍는 거예요? 네. 가시죠. 근데 그 매매 사업자 내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예전에 십몇 년 전에 집을 몇 번 사고 팔고 했었어요. 이 인테리어 업자 된 계기도 저도 이제 집을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집 수리라는 걸 결국에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업자들이 내 맘 같지가 않아. 돈을 줬는데 너무 진짜 품질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뭐 그때도 집을 살고 팔 때 싼 것만 하다 보니까는 뭐 싼 업자를 찾았겠죠. 근데 이제 비용적인 문제도 있 거라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내가 원했던 이제 퀄리티를 못 내주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도저히 내가 인테리어 업자를 해야겠다. 내가 모든 걸 다 배워서 내가 직접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 업자를 하게 됐는데 실질적인 계기는 제가 이제 싱크대 사장님께서 주방 타일을 좀 발라달라고 요청을 오셔갖고 그때 갔는데 거기서 이제 주방 타일 다 바르고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아주머니가 한 분 오시더라고요. 이제 그분께서 이제 주방 타일 끝났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매매 사업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부신데 이제 엄청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그럼 그분이 집주인이셨던 거예요? 네, 그분이 집주인이죠. 네. 그분은 주부신데 이제 셀프 인테리어를 직접 하시면서 매매 사업자까지 같이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요? 제가 물어보니까 대략 9,500에 사서 매도 한 게 1억 3,500 정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뭐 세금 일단 다 빼고 얼추 400 정도, 4,000 정도의 이제 마진이 생기는 건데 거기서 이제 양도세 빼고 뭐 빼고 차포 다 떼고 공사 금액이 2,200만 원 정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자기가 받아가는 게 한 1,200~1,3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께서 두 달에 한 번꼴로 이렇게 이제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나도 예전에 집을 사고 팔았었는데 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매매 사업자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뭐 이제 일반적인 인테리어 하게 되면은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그 다음에 새로운 도전을 못하니까 제 스스로 조금 재미가 없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매매 사업자를 하면은 재밌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매매 사업자에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셀프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분도 엄청 많으시잖아요. 이제 그분들을 위한 정보 제공을 하면은 더 재밌고 소통도 더 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게 이제 결국에는 매매 사업자를 내서 집을 사서 수리해서 파는 과정을 다 유튜브로 담고 싶으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돈 버는 일이라서 약간 잡음이랄까? 네. 그 이제 사실 그 돈 버는 일에는 조금 좋은 소리만 들을 순 없잖아요. 지금까지는 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는데 그 괜찮을까요?
어찌 보면 이게 잘 되면은 돈이 되는데 어찌 보면 투자잖아요 이것도. 결국에는 내가 집을 사서 고쳐서 팔겠다는 그게 투자의 일정의 과정인 건데 재테크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재테크인데 이게 망할 수도 있어요. 망하면 다시 내 인테리어 하러 오긴 봐야 되는데 근데 안 망하려고 해서도 열심히 노력은 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결국에는 주식도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 매매 사업자라는 것도 세금을 정당하게 내면서 그 국가에서 허가해주는 사업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주식으로는 돈 많이 버셨나요? 그건 얘기하지 말지요. 그건 얘기하지 말지요. 근데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 사이클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클이 지금 막 뉴스에 보면은 뭐 부산 뭐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다. 지역으로 선정됐다 막 이런 얘기가 많은데 지금 이 시점에 그런 매매 사업자란 것 그런 투자를 해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점.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얘기해 주고 싶은 그거죠. 사이클은 물론 있죠. 근데 고점에 사서 그걸 못 팔면 물리는 건데 지금은 이제 사이클이 좀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저는 이 집을 고쳐서 한 사람한테만 마음에 들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우리 집을 마음에 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각계전 투라 해야 되나?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아 그럼 사이클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안 받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은 고점에 사서 이거 더 높게 팔아야 되는데 꼬그라져 보면 어쩔 수 없는데 그냥 평이한 수준으로 갔을 때 이게 집 같은 게 가격이 볼륨이 있잖아요. 최저가도 있고 최고가도 있고 저는 최저가를 사서 진짜 이쁘게 새 아파트로 만들어서 최고가에 파는 그 전략을 취할 겁니다. 자 세무서 도착했는데 안에 들어가서 찍을지 안 찍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가보시죠. 다 찍었습니다. 내고 올게요. 지금 매매 사업자를 내고 왔는데 이제 다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바로 나오는데 이 같은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허가? 심사. 아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심사를 받고 이틀 뒤에 연락을 주면 그때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러 온답니다. 다음 편에는 제가 임장하는 모습도 보여드릴 거고 기존에 내 인테리어는 좀 딱딱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제 이제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인 것 같아서 약간 좀 보기 조금 쉬운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아요. 다음 편에는 제가 부동산 소장님도 만나보고 아파트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도 보고 이제 이런 모습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매 사업자가 별거 있나요? 뭐 하다 보면 열심히 하는 거지 뭐. 네. 기대해 주세요. 뭐 지금 분조당권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항 없어요. 만약 있으면은 이거를 그러면 받을 때 만나 조금 하시면 돼요. 네 제가 집을 샀습니다. 가격 얘기할까? 지금 제가 이 집이 나온 걸 보시면